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0-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20-1번 문제입니다. 마르셀 파뉴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셀 파뉴얼은 1895년 아우바그네에서 태어나 1974년에 사망했다. 자신이 수버너스 디피안스 유니언 시절의 추억에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이었던 이 남부 프랑스인은 영어 교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1920년대에 자신이 쓴 희곡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는데 1927년 토파즈와 1928년 마리우스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극작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마르셀 파뉴얼은 오랫동안 영화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화체 작품 작가로서 자신의 넘치는 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성 영화 기법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의 첫 영화 몇 편은 자신의 연극 작품을 각색한 작품으로 예를 들면 극찬을 받은 3부작 마리우스, 페니, 시자르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엄청난 성공이었다. 이를 계기로 마르셀 파뉴얼은 오로지 영화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위해 그는 자기 자신의 제작사 라 소사이어티 데스 필름 마르셀 파뉴얼을 설립했다. 그는 과거의 극작가가 미래의 영화 제작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는 레스 케하이어스 디 필름이라는 제목의 단명한 비평지에서 그가 논쟁적으로 전개시킨 논지였다. 이 글 20-1의 소재는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르셀 파뉴얼입니다. 마르셀 파뉴얼의 영화 첫 몇 편은 자신의 연극 작품을 각색한 작품으로 국내와 국제적으로 대중적인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고 했으므로 마르셀 파뉴얼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국내와 달리 국제적으로는 대중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입니다. 따라서 20-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0-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정답은 1번 give more than required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재학 시절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 요요만은 보스턴과 그 주변 지역 연주회에서 자주 연주했다. 그는 큰 인기를 얻었고 어느 날 자신의 연주회 중 하나가 매진되자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연주회를 열었는데 극장 로비에 앉아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연주했다. 그의 경력 말년에 국제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요구되는 것 이상을 주곤 했던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많은 객원 첼로 독주자는 연주의 전반부에 연주하면 그것으로 일과를 끝낸다. 그러나 미스터 만은 때때로 연주의 후반에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곤 했는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협연하는 것이 그에게는 특히 즐거운 일이었다. 그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백스탠드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연주자들이 경청하는 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단합니다. 저는 그걸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 즉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짜릿함을 느낍니다. 라고 말한다. 이 글 20-2의 소재는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첼리스트 요요마는 연주회가 매진되면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연주회를 열었고 객원 첼로 독주자로 활동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후반부를 연주하는 등 해야 하는 일 이상을 하곤 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give more than required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20-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 노트 설명입니다. Play the backstand, backstand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연주하다 라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가는 무대에서 위계적인 방식으로 배열됩니다. 흔히 퍼스트 스탠드라고 불리는 앞쪽의 음악가는 일반적으로 수석 또는 리드 연주자이며 공연에서 더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합니다. 백스탠드라고 하는 뒤쪽의 연주자는 여전히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일원이지만
보조 역할을 맡습니다. 이 글에서 요요마는 뒤쪽에서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0-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878년 여름 휴고 디 브리스라는 이름의 30살의 네덜란드 식물학자는 다윈을 만나기 위해 잉글랜드로 갔다. 그것은 과학과 관련된 방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여행에 가까웠다. 시달락입니다. 다윈은 더킹에 있는 누나의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지만 데브리스는 그를 찾아내어 그를 만나러 갔다. 다윈의 턱수염에 필적하는 턱수염을 가진 마르고 열성적이고 흥분을 잘하는 데브리스는 이미 자신의 우상, 즉 다윈의 더 젊은 시절 모습처럼 보였다. 삐달락입니다. 그는 또한 다윈이 가진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 만남은 틀림없이 진을 빼는 일이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다윈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도중에 자리를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데브리스는 변화된 모습으로 잉글랜드를 떠났다. A달락입니다. 짧은 대화에 불과했지만 다윈은 데브리스의 질주하는 마음속에 수문을 끼워넣어 영원히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놓았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데브리스는 식물의 덩굴손의 움직임에 관한 이전 연구를 갑자기 종료하고 유전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몰두했다. 이 글 20-3번의 소재는 휴고 데브리스와 다윈의 만남입니다. 1878년 여름 휴고 디 데브리스가 다윈을 만나기 위해 잉글랜드로 갔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데브리스가 누나의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다윈을 추적하여 그를 만나러 갔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브리스가 다윈의 외형적 유사성을 기술한 C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 데브리스와 다윈의 정신적 유사성을 He also had Darwin's persistence로 기술하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짧은 대화에 불과했지만 데브리스가 변화된 모습으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유전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몰두했다는 내용의 A가 그 뒤로 있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0-3번의 정답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20-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